제갈량은 전투를 치르고 돌아와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자자가 다시 루인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제갈량은 유비의 아들 구출 작전으로 지친 조자룡 대신 관우와 장비를 보내기로 하고 이에 관우와 장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자의 목을 가져오겠느라 호언장담한다. 오호 좌자라. 나도 처음 들어보니 이상 인물 한번 검색해볼까? 이 삼국지라고 이 자가 대체 누굴까요? 한번 보자. 이 좌자가 어떤 인물인지. 자, 디스플레이 딱 보죠 이제. 지금 보신 게 바로 좌자 인물에 대해서 나볼까? 자는 원방이라는 사람이고 후대 사람이구나. 배송제 박물지를 참고해서 나오나. 근데 그리 네임드가 있는 인물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정사라든지 뭐 연의에도 등장하지 않은 그러한 인물인 것 같네요. 조조하고도 술 한 잔씩 나는데 의심하기도 하는 사람이 됐나봐. 게다가 또 도술도 있는 거라 봐가지고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2차 창작에서 제가 그런 거 했죠. 연희 기반에서 좌자 에피소드 한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연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좌자가 그 조조한테 껍질 아니면 귤을 먹인 부사라고 하는 거 같다. 그래서 조조가 좌자 때문에 정신병이 걸려서 뭐 블라블라. 그래서 아까 이제 조조가 적군 때 죽었다는 게 나온 이후에 죽었다는 게 나온 게 그거였어요. 어쨌든 근데 이 2차 창작에서 좌자 같은 경우에는 촉한 그 조위 그리고 손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 공고의 정인 것 같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째 좌자를 생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봅시다. 일단 밀리터리 랩이 있고요. 리소스 스테이션, 커맨드 센터, 밀리터리 플랫스, 레이븐 있고, 허리 스테이션. 일단 전열을 정비해야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완전 반섬인데 근데 지금? 아 이게 이쁜 있구나. 됐어 그러면. 빨리 진열 정비하니까. 뭐야 송골군 기지에 있다고? 어허 미치겠네 이거. 자 어쨌든 웨이포트 일단 설정하고 힘드네 이건. 그리고 장비. 근데 소리가 영 안 좋은데? 전덕을 위하여 우린 할 수 있다. 어우 전팔경 못 살고 할 수 있다. 목소리요 까시네. 근데 진짜 이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해볼 때까지 해봐야겠네요. 약간 장비 웃음들 들으셨죠?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나무 위키에서 그 좌자에 검색해봤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할 것도 도술을 쓰는 도사와 같은 느낌이 나죠. 근데 지금 맵 수출을 좀 약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보다. 이게 여기 그 맵이 좁으니까 우선은 밀리터리 그 배럭이죠. 배럭 이렇게 지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확장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답이 있어요. 어쨌든 아, 잠깐만 추워. 이 녀석 탱크 제껴야지. 그리고 이런 좁은 데서 있다가요 진짜 병 걸릴지도 몰라. 가뜩이 협조하거든요.
나한테 진짜 힘들겠는데 이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좁은 곳에서는 예, 기지를 못 던진다고 할 수 없고요. 침투. 오, 진짜 왔네. 네,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수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네요. 싱글 터렛이 데미지 23이라고 가정한다면 진짜 세긴 하겠는데 한발한발 세게 하겠는데 막 짜자장 짜자장 이런식으로 봤을때는 운송은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좀 웃긴게 아까도 제가 그 초선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후에서 두번째 임무에 대해서 초선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오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선 같은 경우에는 구름 할머신이 그 동탁이 이제 폭정을 부렸듯이 이게 등장하게 돼가지고 두 사람을 꼬드기면서 완전히 대혼란을 만들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여포는 이제 동탁 죽이고 하는 식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삼국지 그 천명에서의 그 초선은 초반부터 조종을 해놓고 있다. 와 황당하네. 상당해요. 아, 근데 그나저나 언제 메카닉으로 이제 복귀 해야 하냐 이거. 아 힘든데 이거.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인구 아래 또 여기 뭔가 있긴 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아까 이제 뭐 도수가 연관이 있는 건가? 오, 뭐야. 아하, 여기치였구나. 아, 이럴 때 포탑을 근데 건설하고까지 예측 못했나, 너? 이럴 때 아까 저 한눈 제가 팔은 거 같아, 지금. 한눈 팔다고 그랬지. 자, 침입자들 기미 깊숙이 들어있다. 아하, 샅샅이 뒤져야 한다. 이거 쉽지 않겠구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병력으로 일단 쓸어버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방금 여기서 이렇게 지쳤다가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멀티 지을 수 있나 봤을 거 같잖아. 아 이건 지금까지는 아닌 거 아니야. 와 오 족토마? 설마 여기 엿보 있는 거 아니야? 와 그냥 아니었네. 독토마도 그냥 이쪽에 그냥 크립이었고. 아 멀티지엣 여기 또 있다. 아 적토마 상점에서 살 수 있다고요? 상점 같은 거 뭐 마켓 같은 거 있나? 그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적군 출현. 아 좋은 거지 지금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워스에서 보면 그 페인트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문화자 진짜 힘드네 이거. 와 근데 진짜 힘들어요. 예. 지금 이 병력으로 예, 과연 이 병력 플러스 이 좁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 한데 진짜 기본 병력보다는 팩토리 위주로 뽑으시고 어쨌든 다시 캠핑 시킬 수 있다고요? 네, 뭐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말이 쉬워야 말이죠. 기본 병력 하실 거면 업그레이드 많이 하고. 고마워요. 이쪽으로. 근데 이 포탑, 얘도 포탑 풍부하게 있던 포탑들 있잖아요. 우리 그 저거에 있는 그 성급혈론이 아시죠? 예.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물론 불량으로 나오는 결론은 저거 없게 되냐. 아유. 야, 근데. 기본 병력 때 진짜 종이 인형들이에요? 아. 아.
수리야. 좌자의 위치를 활용. 그리고 곧 하데스를 보겠다. 오, 자자 할 때 백백백백백백백 리틀 백 지금 백백백백백백 해주고 어. 지원명까지 쳐야 돼.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일단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예. 알겠어. 업그레이드. 탱크 채우고. 아 근데 얘네들 진짜 바보이하다. 진짜 바보이긴 하네. 야야야 어디가 바보처럼 부르지 마. 원래 요쪽으로 가면은 스타크래프트 가서 요렇게 해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바보네 진짜. 와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다. 일단 요렇게 해서 빠져나가지고 좌자가 근데 어디 있을까 보는데 공통적인 약간 좌자가 어 나 이상한 뭐라 그러지 사막의 복장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었던 것 같네. 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밀리터리에 벌써 적군 출이야. 이게 쉽지가 않아.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리만이 병자상대. 적 침투. 뭐. 가자. 적 침투. 와, 이거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와, 적 침투할 때? 와, 이렇게 내 쪽으로 하냐? 이따 빠져. 와. 아, 공중에서 이런 거예요? 아, 야. 와, 열받게 만든데, 이거? 어. 10밖에 만든 줄을 누구 다시 누가 생각했을까? 일단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어. 야 빨리 어.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자, 자 어제 생포하라고 했으니까. 자. 자신 있기도 있고 뭐 나도 병력 뭐 많이 없는 거 아니여. 어. 얼마나 그때 무게를 버틸 수 있냐고 얘기죠. 와 진짜 아 저거 다 일꾼이에요? 아 몰랐진 않아. 자 공격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빨리 빨리 만들 거 만들 거. 와. 일단 파괴.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 썩으면서 퇴조리부터 파괴하고 해제하지 않았으나? 이건 좀 너무 오바인데 이거? 어. 너무 오바야? 어. 와, 지금 이 정도면 바보인 줄 몰랐어요. 네. 그냥 붙여야 돼, 얘가. 일단은 빨리. 어. 나이트가 뭐예요? 아까 전에 그 포탑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게 다 기다리고 어쨌든 이제 멀티리터 확보를 빠르게 합성하기로. 아 날아다니는 느낌 나이트에 내려 아까 지금 적 침투해 볼 때 얘기를 어 적군 출격. 뭐? 이거 어떻게 해줘 이거? 야 근데 지금 이 장비가요 아 약간도 못하는데 어디서 막 왁왁 거리면서 막 바바리아처럼 어? 아까 전에 바바리아도 막 외치고 있는거죠? 이게 범인이었네. 어 공격하는게. 야 근데도 너무하네. 어, 너무할 정도 진짜 허술해요. 아, 이 하데스. 그리고, 지원군도 도착했고요. 네.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아! 아까지 걔가 좌자였는데, 어.
아, 큐드론을 공격하지 방법이 있었는데, 아, 그랬었구나. 아, 넌 근데 넌 뒤늦게 알려줬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주면, 아, 되는구나, 어. 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겼네. 와, 힘들다, 힘들어. 와, 근데 이 게임 진짜 만드신 분들 이제 대단하게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판인 건 진짜 너무 싫다, 나도. 진행을 계속 지내볼게, 그래도. 일단, 공격이시. 아, 이렇게 해서, 어. 야, 어이씨, 공격 소리는 없나, 근데?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 일단, 이제 후퇴, 어. 후퇴. 그리고, 일단 후퇴하고, 빨리. 카이터 스파이즈를, 와.